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 TV의 팩트 체크. 오늘의 주제, 남자의 거짓말. 나 이제 잘게. www.빅빅빅빅빅.점 뭐 요런 구라가 대표적으로 있고. 기동씨가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야, 이 친구는? 나 바빠. 오늘 촬영 있어. 아우. 아, 오늘 왜 이렇게 바쁘지? 권기동 씨 제일 잘도 하는 거짓말 하나 있어요. 왜요? 아, 정재열이 또. 근데 거짓말? 맞아요. 아, 이거 거짓말이라고. 항상 재밌는데요. 자, 그러면 반대로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거짓말 뭐가 있을까요?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거? 어렵다. 여자가 남자한테 거짓말 치는 거? 여자들 아마 공감할 거. 다 그럴 듯해요? 응. 아니요. 땡땡땡땡땡. 나 화났어. 나 이거 처음이야. 아니 처음이다 뭔가 이 아니에요. 나 쌩얼이야. 아니야, 나 쌩얼이야. 아, 아니 근데 이거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사기라고 생각을. 아, 구라 수준이 아니다. 네. 사기다. 2위? 네. 아니야. 나 혼났어. 이미 진짜 구라죠. 2위가 나 안 났어. 재밌게 놀아. 웃음 웃음. 아, 개빡쳤다는 소리죠. 네. 1위? 아, 배불러. 아, 배불러서 못 먹겠어. 그 말에 속내. 이 메뉴는 더 이상 내 뱃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해. 다음 메뉴로 옮길까? 다음은 남자의 거짓말. 손만 잡고 잘게. 또는 피곤해서 그래, 쉬었다 가자. 피곤하면 집을 가야죠. 근데 이거 제일 진짜 쓰는 거 같아. 어? 그런 소리. 손만 잡고 잔다는 거는 뭐랄까? 뭘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거 있어요? 이거 있나요, 여기? 네.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여자들이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건가? 그 알면서 모르는 척 때리지. 아, 진짜 손만 잡아야 된다? 딴짓하면 죽어? 약간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아니 대놓고 말하는 여성분들도 있죠. 다음, 몇 명 사귀어봤어? 라고 했을 때 답변. 아, 한두 명? 있는 그대로 다 말하는데? 몇 명이라고요? 몇 명 사귀었어요? 이 새끼는 가만히 보면 남자의 수준을 넘는 몰상식한 새끼거든. 아, 제 손 보세요. 왜 해? 선의의 거짓말이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몇 명? 잠깐만. 뭐 키스까지 하는까지 포함이야? 잘 그러진 않죠. 일주일 사귀는 포함이야? 뭐 어디까지 한 게 사귀는 거야? 하나, 둘, 셋, 5, 1, 5, 25, 35, 40. 어때? 당황스럽잖아. 그럴 수 있네. 아무나 한두 명?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 한두 명? 이렇게 하는 거지. 전화 온 줄 몰랐어. 교수님이 계속 전화와가지고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그 전화 온 줄 몰랐다. 알았거든요, 사실. 아, 이건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게임할 때, 모르는 척 하다가 게임 끝나고, 왜 전화 온 줄 몰랐어? 라고 거짓말 친 경우 많죠. 그쵸. 연예인보다 너가 더 예뻐. 에이씨. 연예인보다 예쁘면 네가 연예인은 왜 얘가 연예인이야? 근데 예쁘다고 하잖아요.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여자친구가 서현진이 예뻐, 내가 예뻐 이렇게. 서현진이 예쁘죠. 솔직한 친구네. 아, 근데 여자친구가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 와, 진짜 내 남자친구 솔직해. 나 솔직하게 말할게. 오빠 X같이 생겼어. 헤어지자. 오빠 지금 이빨에 고춧가루 껴서 정 떨어져. 오빠 토털 튀어나왔어. 헤어지자. 오빠 정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 여자친구도 솔직하게. 그죠? 아, 좋을 것 같아. 솔직해서. 다음? 나 거짓말 같은 거 안 해. 그게 진짜 거짓말 존나 잘 친 애들이. 거짓말 안 치는 애들은 그런 말을 안 해. 그냥 거짓말 안 치기 때문에. 거짓말 치니까 거짓말 안 친다고 하는 거야. 좀 비슷한 건데, 남자는 앞배가 믿으면 안 돼. 앞배가 다 늑대야. 지가 제일 위험해요. 지가 제일 늑대야. 말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거지. 제일 늑대야. 제일 믿으면 안 돼요, 진짜. 지금 나왔던 것 중에 본인들이 가장 많이 해본 거짓말이 뭔 것 같아요? 살 안 쪘어. 살 안 쪘어. 살 안 쪘어. 분명히 진짜. 내가 봤을 때 얼굴이 1.5배 정도 불어있는데 안 쪘다 하는 거. 전화 온 줄 몰랐어, 이거는. 전화한 줄 몰랐어는 이제 거짓말로 안 느껴져. 너무 습관이다 보니까 거짓말 같지 않아.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 습관이겠구나. 남자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악의적으로 거짓말 치는 건 없는 것 같아. 그동안 여자친구들한테 받아왔던 구박, 핍박, 그 압박, 폭풍들을 피해가기 위한 그 수단으로 썼을 뿐이지 거짓말을 치는 게 상대방의 기분에 대한 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누군가에게 막 나쁜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한, 눈치에서 비롯된 이 살기 위한 몸부림 정도라고 생각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이 모든 남자들을 귀엽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팩트입니다.